저 왔어요. 어머 우리 딸, 우리 딸, 우리 딸. 아 안녕하세요. 아, 이 자리의 주인공은 우리 딸이에요. 안녕하세요. 2008년 조카에서 딸이 된 홍주은 씨. 세계 3대 요리대학을 나온 수재로 지금은 홍석천 씨와 함께 요식업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. 딸 홍주은 씨가 세 번째 절친입니다. 일단 우리 딸은 주은이는 왜 불렀는지 너무 알기 쉽지. 사실 요즘에 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아빠이자 삼촌인 내가 누구랑 제일 친한지도 또 보고 좀 느끼고 뭐 이러라고 불렀어. 지금 주은이 처음 본 게 지금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지금 완전 아가씨인데 한 아유, 오래됐어. 한 15년 넘었지. 15년 넘었어요. 아. 지금은 뭐라고 불러? 삼촌. 지금은 그냥 삼촌이라고 불러요. 에이. 나는 그냥 계속 삼촌으로. 처음에 그 기사나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입양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치.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? 그 사연 좀. 얘 엄마가 이혼을 하게 된 거야. 누나가? 응, 누나가. 난 우리 누나가 애들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부담되는 것도 있겠지? 원치 않고 뭐 예를 들어 얘네들이 가서 거기서 막 이렇게 천덕두리기 취급받는 것도 싫고 이런 것도 싫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입양을 하자라는 얘기가 처음에 이제 엄마랑 이모가 저를 이제 방으로 조용히 부르더니 뭐 이만저만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. 아직 어릴 텐데. 네, 근데 이제 그때 삼촌이 이제 저를 이제 같이 살게 된 지 한 2년쯤 됐었을 때예요. 그래서 이제 거의 사실상 아빠랑 다름없이 해주고 있을 때여서 그냥 이럴 거면 그냥 삼촌이 어차피 뭐 결혼도 하기 힘든 사회고 성이 홍주은으로 바뀌잖아. 맞아요, 맞아요. 그게 난 크잖아. 그게 제일 컸어. 그건 어떻게 친구들 때문에. 애들이 놀리면 어떻게 이름이 성이 바뀌었으니까. 그러니까. 그렇지. 맞아요. 근데 놀릴까 봐도 사실 걱정이 안 됐다면 거짓말이죠. 근데 모든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. 그때 당시에 그렇지. 법이 막 생겼을 때라 사람들이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런 법이 돼? 있어? 그래서 아니야 삼촌이 왜 너를 막 이렇게 되니까. 삼촌이 어떻게 아빠가 돼? 그냥 보통 설득하면 안 되겠더라고. 그래서 그냥 내가 그랬어. 얘 동생 하나 있는데 남동생이랑 삼촌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다. 근데 삼촌이 벌어놓은 재산이 있는 거 좀 알지? 이걸 안 해놓으면 다 딴 사람한테 갈 거야. 근데 이걸 해놓으면 니네한테 가. 자 가서 고민하고 와. 그 내보냈어. 그랬더니 가서 엄마랑 막 속속속속 얘기하더라고. 한 30분 고민했어요. 그 문 쫙 열어. 삼촌 그냥 삼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. 인생을 빨리 깨달았다. 그렇지. 그렇지. 초등학교 5학년 때. 5, 6학년 때 재산이고 그걸 어떻게 알아. 맞아. 그거보다 난 초등학교 5, 6학년이 그 갈등과 그래. 그걸 다 감내해야 되잖아. 친구들은 그게 도대체 뭐 그러니까 이해 자체를 못하는 거야. 근데 이제 내가 여러 번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는 이제 속마음도 다 터놓고 하니까 친구들은 오히려 부럽다 그랬어. 왜냐면 연예인이라는 삼촌이 있다는 거 되게 부러워했고 아, 일단 부럽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그냥 응원한다고 했었지. 나는 그러니까 얘네 어렸을 때는 가짜 그 카네이션 있잖아 종이로 만든 거 그걸 옷 빛내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주는데 카네이션을? 나는 내가 평생을 카네이션을 받아볼 거라고 기대를 안 했었잖아. 그렇지.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삼촌 너무 고마워요 어버이날이라 야 그때 얘네 내보내고 나 혼자 너무 울었던 것 같아. 진짜? 그 울었는지는 진짜 몰랐네. 카네이션 때문에. 그렇지. 받을 거라고 생각을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어떤 이유가 되는 존재들이 있잖아. 잘 키웠네. 너는 우리 바로가 바로 있고 바로 너무 귀엽지. 바로 너무 귀엽잖아. 형도 아이들이 있잖아. 근데 나는 내 인생에서 그런 존재가 있을까? 뭐 이런 게 내 되게 숙제 같은 거였는데 내가 힘들고 지치고 뭔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잡아줬던 건 그냥 얘네들이었던 것 같아. 얘랑 얘 남동생 둘 보면 두 조카를 입양해 아빠가 된 지 어느덧 15년. 근데 좀 미안해요 그게. 운동회 때나 졸업식 때 아이들 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.
나의 등장으로 인해서 주변 친구들한테 혹시라도 왕따라든가 괴롭힘이라든가 놀림을 당할까봐 일부러 늦잠 잤어요. 분명히 나는 깨 있는데 아이들이 삼촌 다녀올게 그럼 잘 다녀와 축하해 뭐 재밌게 놀고 뭐 그랬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한 적은 없어요. 난 좋은 삼촌이 되고 싶었던 거지 아이들한테 든든한 그냥 뒤에서 그냥 묵묵히 조용히 버텨주는 삼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내가 있고 너무나 많은 게 미안하죠.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사랑하죠. 내 옆에 있어주고 이 세상에 나와줘서. 그럼 삼촌하고 같이 아빠 삼촌이자 아빠하고 같이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 것도 같은데.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사실 되게 사소한 거예요. 아무래도 공인이잖아요. 그래서 뭐 밖에 이렇게 쉽게 나돌아다니고 막 이게 어려운 건 아는데 사실 저 영화관도 같이 못 가봤거든요. 그런 사소한 데이트를 너무 하고 싶어요. 그냥 그래. 뭐 테라스 가서 커피 마시고. 나랑은 맨날 했는데. 그러니까요. 쇼핑 가고. 변장하고 가면 되잖아, 변장. 무심하지, 무심하지 마. 맞죠. 사실 조금 무심한 것 같기는 하고. 좀 더 어렸으면 그러기가 쉬울 텐데 이제 성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. 사실 내 남자친구 있었을 때는 내가 일부러 연락 안 했어. 그럴 수도 있겠다. 서로 배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네. 근데 오늘 제가 삼촌을 위해서 준비해온 게 있어요. 아 진짜? 편지를 써왔거든요. 잘 안 쓰는데 수줍어가지고 잘 안 쓰는데 오늘 또 의미 있는 자리니까 읽어줘 주은이가. 저 읽어요 지금 이거? 주은이가 읽어줘. 그래. 내가 읽을 수는 없잖아. 내가 읽을 수는 없잖아.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. 사랑하는 삼촌에게 오랜만에 편지를 쓰네. 내가 글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치 않아서 좀 어색하다. 하늘에 서로가 애틋하고 안쓰러운 두 사람. 재훈아, 안 올라 그랬네. 삼촌이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고된 스케줄에 많이 피곤할 것 같아 걱정이야. 내가 한때 힘들어했을 때 삼촌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?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말이 나한테는 큰 위로가 됐었어.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제일 빛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용기를 주는 삼촌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워. 가끔 삼촌 어깨에 무거운 짐 때문에 지칠 때 조금이라도 나눠들 수 있는 딸이 될게.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. 삼촌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주은이가. 이래서 제가 안 읽으려고 했는데. 아이고. 이렇게라도 마음 편하니까 얼마나 좋아요. 네. 그리고 마지막에 글은 데이트는 언제?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썼어요. 와. 그래. 당장 이번 주말에 꼭 주은이랑 둘이 영화 보고 와. 영화 보고 와. 아니 이모가 눈물 흘리셔가지고 나 저는 더 슬퍼가지고. 오빠 마음도 너무 알겠고 주은이 나는 주은이 입장으로 살아봤으니까 주은이 마음도 너무 알 것 같아서.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 보세요.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.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.